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베이직 마스터하기 권현미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형용사 편인데요. 형용사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휘를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나하나 형용사에 대한 유형과 또 어휘에는 어떤 것들이 또 주의해야 될게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저한테 자, 맡기시면 되겠고요. 가보시겠습니다. 자, 형용사는요. 형용사의 위치, 일단은 공부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주의해야 될 형용사와 관용어구와 혼동어구까지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뭐,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할 텐데요. 제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좀 짚어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잘 따라오시고요. 형용사는 보통, 형용사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분사형용사라는 게 있고 일반형용사가 있죠. 그 다음에 수량형용사는 우리 수일치에서 배운 바가 있는 수량형용사도 매우 중요한 형용사에 들어갑니다. 그 수일치를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형용사 어휘 중에서요. 굉장히 좀 생뚱맞은 어휘가 될 수가 있겠는데, 원래 ly는 부사에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ly를 붙여서 만든 형용사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사람한테만 쓰는 형용사, 사물한테만 쓰는 형용사. 그런 것들을 구별하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잖아요. 또는 PP가 오죠. 근데 그때 전치사를 써야 돼? 아니면 투부정사를 써야 돼?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뭐가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난이도가 높을 수 있는데요. 해석상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장의 결정 단서가 있고 그걸 찾아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있고 구조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분 정확한 usage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지만 또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어휘가 가장 어려운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배우는 어휘들을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일단 위치 먼저 가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한 형용사 자리. 일단 여러분들이 관사, 소유격, 지시 형용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명사를 한정시켜주는 명사의 한정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정사 다음에는 명사가 오죠. 그럼 그 중간에는 뭐가 오느냐? 수식어가 와요. 부사가 여러분들 형용사를 꾸며주고 형용사가 또뭘 꾸며줘요, 여러분들?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 앞에는 부사만 와요라고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형용사는 사실은 뭐 여러 개가 나와도 돼요. 근데 토익 시험에는 두 개나 세 개까지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또 틀린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나오니까 그때 구별 포인트는 뭐냐?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준다고 그랬고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요 포인트로 고르시는 거예요.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더러운 길이에요. 좁기도 하고요. 더러운 좁은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영작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 말에는, 아, 더럽게 좁은 길이다.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라, 더럽게라고 만약에 요게, 더틸리라는 부사가 되려면 얘를 꾸며줘야 되는데 더럽게 좁은이 아니죠. 그건 우리나라식 표현이에요. 자꾸만 한국말과 영어를 자꾸만 이렇게 겹쳐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영어 문제를 풀땐 영어답게 영어로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요. 이렇게 내용이 두 개로 나눠지셔야 돼요. 그래서 더럽기도 하고 좁은 길이죠. 그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더티가 답이야. 형용사가 정답이야.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전치수식은요, 명사 앞에 형용사가 온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다 출제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력. 요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아세요? Six years of 명사가 나오면, 기간 of 명사가 나오면, 그 기간만큼의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현 좀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숫자 앞에 부사가 온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6년 기간만큼의 지원 가능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통째로 여러분들이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나 투부정사,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잘 오죠. 그죠? 물론 이제 타동사의 투부정사, 타동사의 명사라는 거 동명사라는 거 아시겠고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자리? 형용사가 옵니다. 이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치사 다음에 ing만 돼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분사의 형용사 중에서는 PP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매우 높은 전치사 다음에 ing만 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올수 있어서 PP도 돼요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주의해서 보셔야 될 문제고요. 뭐 요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한정사 다음에 명사사의 형용사 자리 요거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어요. 자, 퀴즈 1인데요. 우리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분사도 형용사가 될수 있고요. 그냥 일반 형용사도 형용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때, 이게 형용사형이 있어요. 일반 형용사가 있는데, 굳이 분사 형용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으로 가장 품사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말이죠. 전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형용사가 돼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 3번이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그래서 보충을 좀 해봤어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 자, 그거는 잘 알고 있어요. 비동사 다음에 명사도 올 순 있어요. 올 순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주어랑 동격이 돼야 돼요. 그 동격은 아니고요. 자신, 확신 뭐 그런 동격은 아니었고요. 그들이, 사람들이 that 이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제품을, 새로운 신제품을 사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that 이하에 확신한다. 그래서 B번으로 이제 명사가 아니니까 B가 답인 거는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좀 생뚱맞은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형용사 다음에 대절이 이렇게 생뚱맞게 왔다라는 거가 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자, 오늘 이제 궁금증을 좀 풀어보세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가 와서 수고가 되는 거 아시죠? 뭐뭐에 대해서 확신하다라는 표현에 be confident of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전사 다음에 명사나 명사절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절은 대표적인 명사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of 다음에 대절이 왔을 때 전사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생략하고 씁니다. 그거는 자동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도 마찬가지요. 다 생략해버려요. 그래서 형용사, 대절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여기서 조금 난이도를 높게 들어가면 자 보너스 퀴즈가 제가 이제 하나 넣었는데요. 난이도가 조금 높게 들어가면 이게 사람이 주어야 아니면 사람이 주어가 아니야가 시험에 나와요. 아까 제가 그 형용사에는 사람 형용사가 있고 사물을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게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경우에는 사람이 that 이하에서 어떻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보통 이제 사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는 보통 앞에 is이 나와요. 가주어 is이 나와서 that 이하라는 것이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한번 무작위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it is blank 대절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 한번 A, B, C, D 좀 골라볼까요?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optimistic이라는 거는 뭐예요? 뭐뭐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optimistic about이라는 수거가 있어요. 도대체 누가 낙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자꾸만 들어가시면 그냥 대디아라는 게 낙관적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디아에 대해서 사람이 낙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사람이 주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A번은 여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A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주어가. 여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앞엔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disappointed concern이라는 것도 뭐뭐 때문에 실망스러웠어요. 뭐뭐 때문에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면 disappointed with 또는 at 이렇게 잘 쓰죠. 그 다음에 concern about,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스러워해요. 자, 그럼 누가 실망하고 누가 걱정스러워하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자 여기 B번도 이 뒤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람이 주어인 이런 구조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10번 내비두고 D번을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그 clear, definite, obvious, apparent 이런 것들은 어떤 사실이 명백하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어떤 사실이 명백하게 딱 드러났을 때 이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런 것들은 이성 판단의 형용사라고 하지 인성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을 주어로 쓸 수 없어요. 어떤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분명해졌고 명백해졌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이 앞에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이 매우 생뚱맞은 이 어휘 실력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휘 싸움이라는 거 아시죠? 형용사, 명사, 부사의 포지션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포지션에 애매한 그런 비슷한 형용사들이 늘어져 있을 때 그때 결정적으로 뭐가 답이냐. 이게 실력인데요. certain이라는 건요. 자, certain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얘는요. 한 가지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실이 확실하다. 요런 뜻도 있고요. 얘가 사람이 뭐뭐에 대해서 지금 확신하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 이 뜻이 있어요. 뭐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거 중에서 be certain of, be sure of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certain은 앞에도 되고 뒤에도 된다. 자, 둘 다 된다.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certain은 둘 다 가능하다. 그죠? 사람이 확신하고 있는 것도 괜찮고 어떤 사실이 확실하다. 이것도 괜찮겠죠? 자, critical도 좀 어려운데요. critical도 얘가 여기다 쓸게요. 자, 토익이 좋아하는 또 단어 중에서 critical이요.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얘가 잘 아시겠지만 비판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이렇게 너그럽지 못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죠. 자, 그래요. 좀, 네, 깐깐한, 그죠?
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뭐에 대해서 비판적이다라고 할 때, be critical of라고 합니다. criticize를 대신해서 요걸 쓸수 있겠죠, 그죠? 네, 비판적이다, 비판하다, 이렇게. 그래서 critical 역시 앞에도 되고 뒤에도 된다.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요. 자, 이런 거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자,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형용사, 사물의 형용사, 잘 정리를 앞으로 더, 저랑 같이 하시고요. 일단 여기에서 가르쳐 드렸던 거는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호치주식인데요. 호치주식을 요즘에 잘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다른 어구를 동반하는 경우에 호치주식인데요. 자, 이거를 요렇게 한번 이 중간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해하기에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which is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이건 시험에 잘안 나와요.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sing이나 바디로 끝나 후치식 한다라는 건 리스닝에서 보통 이제 잘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매우 중요하죠. 요즘에 이게 참 많이 떴습니다. all, every 최상급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에 잘 들으세요. 뭐라고요? all, every 최상급 이런 것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명사 왔어요. 그러면 able로 끝나는 그런 형용사들이 이 명사를 어디에서 꾸며줄 수 있다? 뒤에서 꾸며줄 수 있다. 그럼 앞에서는 못 꾸미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앞에서 꾸며요. 근데 뒤로 나가면은 매우 어렵죠. 여러분들이 문장 끝에 있는 건 부사다라고 찾지 말고 얘네들이 있으면 회용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다. 이것도 수거처럼 알아두시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every possible means라고 해도 되고 every means possible 해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최근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명사 다음에 서술형용사. 이게 뭔 소리냐. 서술형용사는 요런 종류가, 요런 것들이 있고요. 서술형용사는 여러분들, be동사 다음이나 보어자리, 그죠? 수식자리 오는 게 아닌 것들을 우리가 서술형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어가 붙는 애들이 많이 있죠. 어가 붙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치는 안 되지만 후치에서는 올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정치가이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다. 요렇게는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토익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생뚱맞은 용법으로 worse라는 게 있는데요. be worse는 뭘까요, 여러분들? 명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회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오면 뒤에 동명사 ing를 붙여서 뭐뭐할 가치가 있다. 그 be worthy of ing랑 비슷한 표현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요게 두 번째가요. 이게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요. worth 다음에 value 같은 건 여기 못 넣어요. 근데 worth가요. 가치가 있는 이란 뜻으로요. 돈, 수고, 노력 이런 것들 앞에 올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돈 앞에 바로 올수 있습니다. 근데 꼭 한정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cost라든지 자, 네, 한정사가 나와서 cost라든지 그다음에 trouble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effort라는 거 아시죠? 노력이요. 자, 이게 worth 다음에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 비동사가 붙어서요. 그래서 그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가치가 있다. 요렇게는 쓸수 있지만, 요 사이에는 쓸수 없습니다. 한정사와 만약에 명사가 나왔다. 그럼 그 사이엔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매우 생뚱맞은 관용적인 표현이다. 따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다 4번으로 넘어가서요. 최근 기출 유형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나올 게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 들어갈 게 뭐냐. 답이 이제 요거였거든요. Unlike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서술형용사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뭐도 돼요, 여러분들? 부사도 됩니다. 부사도 돼요. 형용사로서는 비슷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비슷한. 비슷하다. 주어가 닮았어. 비슷해. 이렇게 할때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일 때는 마찬가지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죠? 워크샵이 있습니다. 워크샵이 있는데 그것이 오픈 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성인들과 아이들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그게 오픈돼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다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간 거였고요. 자, 매우 어렵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unlike를 집어넣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possible이 들어갔어요. 앞에 더가 나왔죠. 그러면 최상급이랑 어울린다. 이 possible은 뒤에 들어가서 뒤에 요 자리에도 올수 있다.
이것도 가능한 가장 밝은 그런 램프를 주문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이것도 말이죠. 이건 뒤에 들어갔죠, 지금요. 뒤에 들어갔고 더 다음에 뭘 찾는 걸까요? 그러면 이걸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to the extent possible은 가능한 범위까지. 그래서 여기에 붙어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 그들의 스토리에서 사실을 자,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프리랜스 라이터들이요. 그럴 것으로, 투부동사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요. 네, 스토리를 확인해 본대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최상급하고 에이블로 끝난 해용사가 어울려요. 요거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보호자리에는 그럼, 자, 해용사가 올 때, 명사가 올 때하고 해용사가 올 때하고 부산 오답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동사 유형 편에서 그리고 또 맨 처음에 배웠던 그런 기초 다지기 편에서 배웠습니다. 보호 자리에는 보충하는 그죠? 예. 보충하는 자, 보충하는 말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보충하는 말과 말과죠. 말고는 하지 말란 얘기고 보충하는 말과 보충하는 말과 동격이면 명사가 되고요. 동격이 아니고 수식하고 설명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해용사가 됩니다. 부산은 보호자리에 절대 올 수 없죠. 절대 올 수 없어요. 부산 올 수 없어요. 요걸 좀 가지고 일단은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형식이나 5형식 보호에 관한 문제를 풀으시려면 일단 동사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사의 유형 편에서 비동사 외우는 방법 가르쳐드렸어요. 비동사 뭐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비동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나오는 불완전 자동사 2형식 동사가 이제 remain이라든지 뭐가 있다? become이라는 게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삼순위 동사. 그죠? 삼순위 동사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형식 동사도요. 얘네들이 이제 특히 여기 뒤에 형용사나 명사 보호를 잘 취하는 그런 동사들. 그죠? 네, 얘네는 뭐 너무 시험이 잘 나오죠? 얘네는요. 나머지들도 잘 정리하시고요. 얘네는 정말 잘 나오잖아요. 거의 매달. 그죠? 거의 매달. 그런 것들은 뭐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동사가 떴습니다. 그럼 여기는 SC고요. SC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찾는다? 주어를 찾는다. 주어를 찾는다. 수식구조 가로로 묶으시고요. 주어를 찾아본다. 그러면 주어랑 동격이면 명사, 동격이 아니면 형용사인데요. 자, 우리 인스트루먼트는 도구나 기구. 뭐 이게 악기가 될 수도 있고 실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는 건요. 기계의 사용이나 수단 방법이라는 그런 명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요게 출제가 되었어요. 요게 사실은 최근 출제되었던 표현입니다. 인스트루멘탈이라는 건 기계의란 뜻도 있지만 도움이 되는 자, 도움이 되는 또는 쓸모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e is instrumental in ing라고 하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가 참 자, 힘이 되더라. 도움이 되더라.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의 시장이요. getting government fund, 정부의 기금을 얻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매우 되었고, 역할을 많이 했다. 요런 의미로 해용사보, 요게 다 되는 건데요. 부산은 답이 될 수 없고, 동격이 아니다. 동격 관계가 돼야 되는데, 동격이 아니었으므로 상태 설명 수식하는 비번이 답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 정리하고, 앞으로도 5형식도 마찬가지로 응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형식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수동태 편에서 배웠던 걸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5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몇 형식이 되죠? 2형식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미스터 킴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친절한 사람이다. 그죠? 목적 보호. 그 다음에 엑설런트한 디렉터다. 목적 보호. 그죠? 해용사 보호가 오기도 하고 명사 보호가 오기도 해요. 그죠? 이게 5형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목적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다. 근데 수동태라는 게 뭐죠?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는 게 수동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목적 보호가 순식간에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주격 보호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kind라든지 명사가 바로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형식이 된다라고 제가 수동태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as나 to be는 생략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왜 이 문제를 많이 틀리냐면 왜 틀리실 것 같아요? 동사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동사 특히 pp 수동태 다음에 블랭크가 있으면 무조건 부사야 이렇게 찾는 경향이 있는데 부사는 만약에 답이 될 것이라면 이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셔야 돼요. 컨시더가 5형식에만 나오는 동사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게 3형식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주어랑 동격이면 명사, 수식이면 형용사, 동사, 수식이면 부사. 그렇지 않고 이게 보호자리라면 절대 부산 답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최고 난이도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출제가 되었을 때
거의 뭐다 틀리셨어요, 이게요. 왜냐하면 컷이라는 게요, 이 컷이라는 게 5형식으로 쓸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컷이라는 거는 목적어가 목적어를 목적보한 상태로 컷하다, 자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봉투를 개봉하다라는 걸 cut the envelope open 이렇게 잘 써요. 그럼 걔가 수동태로 싹 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패키지가 어떻게 이게 오픈 되게 잘라야 돼요. 오픈된 상태로 잘려줘야 돼요. 뭐가 맞죠? 동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주어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수동태지만 부사로 푸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푼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5형식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는 바로 수동태로 변화 5형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능동태의 표현도 이제 동사 유형편에서 많이 풀어봤으니까요. 그것도 이따 또 워밍업 문제에 또 나올 것이니까요. 그때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를 끼고 나오는 대등한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자, 관사 다음에 부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죠. 예, 수식을 받으니까요. 명사. 이게 이제 보통 어순이잖아요. 자, 한정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그리고 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형용사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그 연이어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컴마를 동반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컴마 대신에 and, but, or 같은 그런 병렬 구조를 만드는 접속사를 껴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세 개까지가 나오는데요. 세 개가 나오면 A and B는 이제 두개 중간에 하나 넣으면 되는데 세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A, B and C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끝단어 한 단어 앞에 연결어가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얘는 왜 틀리냐면 여러분들이 and에 대한 병렬 구조가 나왔다라고 배웠던 거 나왔다 이렇게 하다가 형용사가 뒤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여기가 무슨 자리다? 부사가 답이다. 형용사 뒤에 나왔으니까 여기 또 형용사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가 답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뭐 쉬웠죠? 자, AK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현재 서치 폼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런 사람을요. 세일즈 매니저인데요. 어떤 사람을요? 자,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력이 많은, 그죠?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답을 10번으로 하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10번으로 가서요. 얘는 좀잘 보셔야 돼요. and가 병렬 구조라서요. effective하고, safe하고, profitable. 지금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다 나왔죠? 그럼 무슨 자리? 자, 부사 자리.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수익성이 있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잘 이해하시고요.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INGPP는요,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네요, 그죠? 자, 분사의 용사입니다. ING는 현재 분사, PP는 과거 분사. 여기서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배울 게 able로 끝나는 형용사. 이걸 하나 더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ING는 그 수식하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일 때 쓴다. 그죠? 자동사가 분사의 형사가 될 때는 보통 ING가 된다. 그 다음에 감정동사는 사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에는 ING가 된다. PP는 될수 없다. 왜? 감정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분사에서 배웠는데요. 자, PP의 형사는 이제 수식을 받는 명사와 수동의 관계가 되면 PP가 된다고 했는데, 원래, 자, written report라고 이렇게 될 때는 이, 리포트,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 동사의 원래는 목적어였던 거다. 목적어 주어로 나가면 수동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연결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able 형용사는 미래의 가능성을 뜻한다. 그래서 이 좌석이, 자,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transferable이라고 하시고요. 자, 이 좌석이, 이미 양도가 되었다. 그러면 PP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advisable은 무슨 뜻이냐면, 얘는 바람직한 현명한 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요, 얘가 이런 표현에 잘 나와요. It is advisable to 부정사 대절. to 부정사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 사람을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advised는요, 얘는 어디서 배웠냐면 통보상기 확신동사 반드시 뭐가 주어가 돼야 된다? 사람이 주어가 돼야 된다. 그죠?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받는다. 그게 to 부정사가 될 수도 있고 대절을 통보받을 수도 있고 전치사에 대해서 통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반드시 사람이 주어가 돼서 수동태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 걔는 원래 목적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수거처럼 하나의 그 수거처럼 좀 암기를 하시면 문제 풀때좀 편하시겠죠? 그다음에 사물이 주어가 될때 expressive도 그렇죠. 사물은 감정 표현이 나왔을 때 PP가 될수 없기 때문에 얘는 인상적인 그죠? 이렇게 쓰는 것이고 사람이 주어가 된다면 감정 표현은 모두 시험에 PP로 나온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감정 표현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제안은요, 밸리드하지 않아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어떤 티켓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끝났어요. 근데 프리미어스가 원래 형용사죠. 근데 이 투가 붙으면요, 우리가 뭐랑 같은 말이냐면, prior to 뭐뭐 전에, 그죠? before의 뜻으로 우리가 전치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에 그 나와 있는, 그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 날짜,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 이전에 어떻게 된 티켓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서 후치취급을 할수 있다라는 건 형용사가 진 이런 거예요. 이거는 왜 답이 될수 없어요? 이거가 된다면 능동태이기 때문에 명사가 또 하나 타동사 목적으로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previous to는 제가 전치사예요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답이 없음 될수 없습니다. 그럼 얘하고 얘하고 답인데 해석상 풀어야 되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이게 뭐뭐 전에 구매할 수 있는 티켓에 밸리드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날짜 이전에 구매가 된, 이미 벌써 구매한 티켓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10번이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 자, 어렵지만 좀 하다 보시면 능력 좀 이게 생기실 거예요, 감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교육 비디오라고 할 때, instruction이나 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용 비디오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랑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기획 상품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회사마다 뭔가 기획상품을 내놓죠? 자,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프로모셔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프로모션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 이건 홍보라든지 홍보나 또는 승진, 그죠? 어떤 자리로의 승진으로 주로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 만약에 기획상품이 뭔가가 있다, 아이템이라든지 뭔가 있었다, 오퍼라든지 있었어요. 자, 근데 한번 골라봐라. A, B 중에서 기획상품 뭐라고 할 거냐? 그러면 홍보 상품이 왠지 그럴싸해 보지만 홍보용 상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합명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정리해서 외우시는 수밖에 없겠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이 부분들을 자, 잘 체크해 놓으세요. 반복 출제되는 것들이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형용사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ly는 원래 부사 어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형용사도 된다라는 거죠. 뭐 다음에 뭐가 붙으면 형용사 다음에 ly는 부사지만 명사 다음에 ly는 뭐다? 회용사다. 아셨죠? 회용사다. 그래서 일단 시험에 매우 많이 출제되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코스트리,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드는 고장에 대비해서 당신은 뭐 보험 상품에 드러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시기적절하게 뭘 해놔야 된다. 시기적절하게. 자, 수거가 있죠. 질서정연하게도 최근에 모두 다 시험에 났던 것들입니다. 그 요거는 be likely to 부정사라는 표현을 한번 배웠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라이블리라는 게 있는데요. 어라이브는 뭐고, 라이브는 뭐고, 라이블리는 뭐고, 이런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게 혼동어이죠. 쉬운 거 같지만 이제 다 형용사거든요. 물론 얘가 리브가 발음이 이제 리브가 되면은 동사지만 형용사일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살아있는. 근데 여러분들 생중계, 지금 생중계가 있어요. 뭐 생방송으로 뭐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살아있는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생생한 방송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생생한 화질은 맞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라이브라고 하셔야 돼요. 라이브 쇼다. 라이브 프로그램이나 라이브 쇼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라고요? 생중계의. 이거는 생생한. 이런 게 이제 혼동어이고, 이런 거 고수가 되시려면 좀 어렵지만, 이런 단어 usage. 이걸 잡으면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그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 기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이런 표현 다음에 ly가 붙으면요. 형용사 부사가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외우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연 단위로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owner, yearly 뭐라고 하죠? basis. 이제부터는 어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형용사 부사 뭐 포지션에 대해서 여러분 틀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어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부사편에서 이건 보충하실 겁니다. 자, 부사편에 또 만나실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리해둔 애들도 부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 부사 같다 일단 정리해 놓으시고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풀어보면서 보충합시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뭐에 컨퍼런스에 방문하고 있다라는 얘긴데요. 최근 기출되었던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형용사는 그럼 뭐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답을 10번으로 할까요? B번으로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위클론과 위클리의 차이가 뭐죠? 위클리는 매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있는 미팅이다. 매주마다 하는 회의다.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Weekly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자, 올해의 뭐, 방문이다. 비지트라든지 또는 전시회다. 뭐, 체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갈 때는, 자, 이거는 일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간 거고, Weekly Long이라는 거는 일주일간 지속이 되는. 뭐라고요? 얘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들? 일주일간 지속이 되는이라는 표현이에요. 어렵죠? 어렵죠? 자, 일주일간 지속이 되는, 자, 올해의, 일주일간의 그 컨퍼런스를 지금 방문한다. 그래서, 비지트의 개념은 뭐로 가셔야 돼요? 지속이 된다.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방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죠? 얘다 울었어요. 이 문제 풀면서.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울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될 형용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컴프렌시브는 포괄적인, 종합적인 이란 뜻으로 포괄적인 이해할 게 많아요. 이해할 게 많아요. 포괄적인, 종합적인 이란 뜻으로요. 많이 나오고요. 다 앞에 게 답이에요. 앞에 게 답이고요. 힘든 계획, 분사 형용사죠. 후치 수식이죠. 자, 요거 최근에 기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기본 문제예요. 자, 후가 나와서 얘가 답일 것 같지만 앞에가 동사가 타동사죠. 그러니까 명사가 답이다. 책임을 지다. 얘는 앞에 비동사가 나와야 된다. 매우 기본적인. 자, 에디셔널은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 빠르게 적어드릴게요. 엑스트라, 다, 비슷한 표현으로. 자, 뻗어. 네, 세 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추가적인. 기존에 뭔가가 있는데 조금 더뭐 해주겠다. 자, 첨부되었어요. 동봉되었거나 첨부되었어요. 뭐, 리즈너블하다. 리즈너블은 금전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라는 거는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좀 이거는 시험에 많이 안 나왔던 거지만 모더레이트가요. 이게 뭔가 온건한 뭐 절제하는 이란 뜻도 있지만 금전적으로 가격이 괜찮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것도 시험에는 많이 안 나왔던 거지만 알고 계세요. 컴피터티브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는 것도 매우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자, 요거는 많이 나왔었어요. 어포더블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어포더블이라는 것도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가격들. 가격이라는 게 매우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토익이, 그러니까 금전적인 뉘앙스로만 냅니다. 그리고 얘는 금전적으로만 내는 건 아니지만 얘는 좀 뉘앙스를 좀 잡아놓으셔야 돼요. 얘가 만약에 가격한테 경쟁력이 있어요. 그럼 가격이 싸다는 얘기고요. 봉급한테 쓸수 있어요. 컴피터티브한 셀러리다. 그러면 셀러리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있으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10번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어요. 앞에 비동사 나스가 회용사다. 그죠? 예. 통째로 관용적으로 알아두세요. of 다음에 ing다. 얘는 of다. consistent with다. desirous, desirable은 바람직한이라는 뜻이에요. 매력적이란 뜻도 있지만 그냥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뭐뭐를 바란다. 앞에 거가 답이고요. 이거 쉽다. entitled하다. 다 갖추고 있다. spacious of죠. 자, willing to 부정사는 사람이 반드시 주어가 돼야 돼요. 누가? 사람이 이걸 하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자, 청구하는 기간이죠. bill 아니에요. billing, period 어려워요. 그다음에 사람한테는 hurt고요. 사물한테는 damage예요. 그러면 막대한 피해 그럼 뭘까요?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죠? 네. extensive research. timely는 회용사다. 전체를 수고로 외운다. accordance with도 그죠? 뭐뭐에 따라서 뒤에는 규칙이나 규정이 나와요. 이것도요. 자, 얼마 전에 요게 기출이 되었죠. 자, 여러분들이 그 동사에 이거 있는 거 아시죠? comply with라는 표현이 있어요. 규칙을 따르다, 준수하다라는 표현에. 그래서, 요거의 명사 표현이 바로 in compliance with죠. 예.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계속 갈게요. 요거는 앞에 거야. 이것도 다 앞에 거고요. 자, 앞에 거가 답인데, 여기서 foreseeable 대신에 near를 쓸수 있을까요? 쓸수 있더라. 가까운 장래, 하지만 nearby는 안 돼요. 매우 어렵죠. nearby는 위치상 바로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near표죠. 가까운 장래. 얘는 시기적으로, 미래에 가까워져 있다로 쓸 수가 있어요. upcoming, 매우 중요한. 자, upcoming하고 제가 그 following하고의 차이점 가르쳐드렸죠. upcoming하고 following은 어떤 차이가 있다? 자, following은 말하는 시점으로 그 다음이란 뜻이라서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upcoming은 다가오는 미래에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 자, 요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inform이라는 것도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통보를 받은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회용사에는 뭐가 있다? 신중한이나 박식한이라는 뜻이 있다. 여기서 신중한이라는 건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보의 근거를 두고서 내린 결정이다. 그래서 신중한이라는 의미가 된 거고요.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프로텍티브, 이것도 프로텍션으로 하시면 안 돼요. 보호장비 할 때 프로텍션이 아니라 프로텍티브다. 아까 제가 기획상품이 뭐라고요? 프로모션이 아니라 프로모셔널이다. 처리, 이거 동명사편에 셋졌죠? 자, 빈자리가 있다. 이거 수거예요. 자, 최근에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어프리시에이트는 동사고요. 스티브인데 어부가 돼야 돼요. 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한 구체적인 정보는 이거고요. 요거는 명시돼 있거나 설명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명시된 그 근무 시간이요. 이렇습니다. 그럴 땐 요거로. 자, 구체적인 정보나 그죠? 특정한 날짜 그럴 때는 앞에 거. 자,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관용어구는요. 계속 앞에 있는 거랑 겹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잘 외우세요. 지금 겹치기 때문에 제가 살짝 넘어가도 되겠죠? 네,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투부정사편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런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요? 투부정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전시사 투가 나오는 경우, 전시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라는 거. 특히 자, 요거 두 번째 것만 볼게요. 라이어블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할 것 같다라는 뜻이지만 뽀가 오면 책임을 지다라는 뜻이라는 거.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있네요. 나머지는 뭐 비슷합니다. 자, 혼동어인은요. 여러분들이 사람 형용사와 사물 형용사를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규어블이라는 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고 아규먼터티브는 따지길 좋아하는. 그럼 이건 뭐예요? 사람한테 쓰는 거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경제의라는 뜻이지만 얘는 절약한, 경제적인 절약이 되는 이라는 뜻이요. 절약이 되는. 예. 뭐 택시를 타는 것이 서베이 지하철 타는 것보단 덜 경제적이다. 그럴 때는 요 뒤에 거를 쓰시는 거겠죠. 그다음에 그래요. 요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고 얘는 감사하다. 금방 했었죠. 베니피셜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컨서러블 참 잘 나와요. 얘는 상당하다. 크기나 수가. 근데 컨서러베이트는 사람이 뭐를 배려해야 된다. 뒤에 전치사 어부가 잘 옵니다. 그죠? 요거는요. 자,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 포괄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요걸 해볼까요? practicable이라는 건 feasible, 뭔가 실행할 수 있어요. 현실화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질적인 방안이 뭐냐. 그런 거 할 때 요거 쓰는 거죠. 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respectful은 뭐죠? 정중하. 쟤는 참 정중하네. 공손한 애야. 얘는 존경할 만한 애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전혀 상관없어요. 존경이랑은 상관없어요. respective는 각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요. 성공한, 이거 캔디데이트 앞에 많이 붙이는 표현이죠. 자, 석세시브 연속한다 뜻이고요. 좋습니다. 자, 문제로 바로 한번 가보죠, 뭐. 자, 투비가 됐던, 자, 보세요, 여러분들. 비동사가 됐던, 투비가 됐던, 그 다음에 해부빈이 됐던, 자, 그 다음에 빙이 됐던, 빙이 됐던, 여기는 뭐가 와요, 여러분들? SC가 옵니다. 보호가 와요. 그러면 주어를 이제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주어가 이거예요. 방문객들. 방문객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요청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방문객들은 어때야 돼요? 회용사가 이거잖아요, 두 개. 그럼 상당해야 될까요? 아니죠. 뭐예요? 사려 깊어야 된다. 요거죠, 여러분들? 뭐뭐에 대해서 사려 깊어야 된다 그럴 때는 어부를 붙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투부정사랑 어울리는 것은 이거죠. 물론 얘도 어울려요. 얘도 어울리는데 얘는 뭐예요?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이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그 시장 환경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대처할 수 없어요. 그 시장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번이 답인데 capable은 왜 안 돼? 얘도 비슷한 표현인데 얘는 of 다음에 ing 이렇게 떨어지셔야 되고요. 자, 주의하세요. probable, likely 같은 경우에는 있음직한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주어로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주어로 서술적으로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probably, likely를 절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능성 있는 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자,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probably라는 단어가 있고요. potenti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potential이라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잠재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otential customer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다 써볼게요. potential customer. 이거는 뭐냐면 지금은 고객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객이 될 만한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probable like를 쓰지 않겠죠. 그죠? 예. 자, 하나 또 가르쳐드릴까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가르쳐드리나? 자, 눈이 올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 그런 가능성에 포텐셜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포텐셜은 회용사, 명사 다 되는 거 아시죠? 그때도 쓸 수 없어요. 자, 찬스라는 게 기회라는 뜻도 있고 가능성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다 그럴 때는 찬스를 쓰셔야 돼요.
포텐셜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 발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chance of snow. 자, 그래서 그땐 chance를 써야 된다. 그래서 probable likely는 이렇게 좀 심플하게 만들어 놓읍시다. 자, probable likely는 이렇게 쓴다. be likely 투부정사. be likely 대절. dead ER인 것 같다. 투부정사인 것 같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좋습니다. 자, 이거 고난이도 문제 아까 했던 문제랑 유사하죠? 비동사 대절 사이에 근데 사람이 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대 임포턴트가 사람을 조로 못 씁니다. 이성 판단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대디아라는 것이 중요하다. 대디아라는 사실이 명백해졌고 분명히 드러났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을 조어로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을 자, 낙관적이다. 누가 데디아에 대해서 낙관적이게 생각하고 있다. A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총정리 해설을 간단하게 보겠고요. 자, 해덕어이기 때문에 비커밍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SC. 그러면 주어를 찾아라. 주어가 사람이다. 자, 그럼 아규어블이라는 건 논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규멘터티브는 뭐예요? 따지기 좋아해. 넌 따지지 말아라. 사람한테 너는 고객과 따지지 말아라. 따지는 걸 피해라. 그래서 답을 B번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중한 결정이라는 뜻을 우리가 아까 했던 문제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평가를 받았대요. 주어가요. 주어가 그 소설책이 나왔고요. 주어가 이런 평가를 비평가들로부터 그 형용사가 이거 두 개죠. Favorite이라는 건 좋아하는 이라 뜻이죠.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뭐예요? 이럴 때 잘 나온 표현이죠. 근데 favorable이라는 거는 호평의 호의적인 이란 뜻이에요. 호의적인. 그다음에 토익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뜻이 유리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리한,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때, 그때 이제 favorable conditions, terms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장 조건, 뭐 유리한 시장 조건 이렇게 들어갈 때요. 자, 그래 답을 뭐라고 하셔야 돼요? 호평을 받았다. favorable review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어휘싸움이에요. 어휘싸움. 관용적인 표현에 responsive는 반응하는 이란 뜻이라 to가 오고요. responsive는 뭐가 오죠? for가 옵니다. 자, 주어가요. 프로듀서는 이 모든 그 영화에 대한 모든 측면, 이거에 만들어진 영화의 모든 측면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승하는이 아니라 연속하는이 아니라 성공적인 후보자는 이런 사람이다. 자, 그렇고요. 근데 로케이트는 뭘 찾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 사람 앞에 쓰는 형용사로 들어간 거죠.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디펜던트는요. 잘 보세요. 자, 이거 의존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부록에 암기해야 될 것들을 추가적으로 달아놨거든요. 기출표현과 같이.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암기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거 정리돼 있어요. 의존적인이라는 뜻으로 같은 말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eliant라는 표현이 있어요. reliant. 걔는 be reliant on. 어디에 의존하다 또는 얘를 어떻게 하다? 신뢰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의존하다, 신뢰하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쓰이고요. 디펜더블은요, 얘는 의존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뜻으로요. 뭐랑 똑같은 말이라면 릴라이어블에 쓰입니다. 자, 릴라이어블의 뜻으로 쓰여요. 그러면 이거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신뢰할 수 있는 직원 이렇게 할 때 얘를 씁니다. 그러면 판매 부서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판매 부서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으려고 하겠죠. 그죠? 의존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그 직원한테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통 고객이 어떤 제품에 의존하고 그걸 신뢰를 거기에 두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품과 직원에는 이게 답이다. 자, 비즈니스 어휘를 좀 정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distinguished 요게 형용사죠. 명사 앞에 이제 형용사로 들어가는 건데, 포지션 누구나 다 알아요. 결국은 어휘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distinguished는 구별된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에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뛰어난, 탁월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뛰어난, 탁월한, 유명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 유명한 정치가, 뛰어난 정치가가 이제 프리젠트를 할 거다. 참석을 할 거고, 대중을 만나서 참석을 해서 사인도 해주고 그럴 거다. 이런 얘기였죠. distinguishable은 식별 가능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뜻이라서 사람한테는 뭐 못 쓰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최근에 기출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a variety of, a range of, a choice of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뒤에 명사의 뭐 다양함, 뒤에 명사의 범위란 뜻도 있지만 다양한 뒤에 명사 이렇게 형용사구로 쓰이는데요. 여기 앞에 어떤 형용사들이 오면 이런 게 오면 와이드라든지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immense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immense. 자, 광범위한이라는 뜻이죠. 베스트하다. 그다음에 broad하다. 네,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large하다.
자,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들인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적읍시다. 익스텐시브하다.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붙으면 매우 다양하다. 뭐라고요?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매우 다양한 코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고 있다 할 건데요.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얘네들은 그럼 쓸수 있는데요. 스페셔스라는 형용사가 있죠. 자, 이제 결국은 어휘싸움이신데요. 스페셔스라는 것도 널찍한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에 쓸수 없어요. 얘는 널찍한 방이다. 이렇게 공간이 넓다라고 할때 쓰지, 범위가 넓다라고 할 때는 얘는 쓰지 못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범위가 넓다라는 의미의 표현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최근에 규출되었던 건데요. 자, 다음 달부터 모든 대출되었던, 그죠? 책들이, 대출 날짜로부터 한달 후까지는 반환이 돼야 돼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메이초는 성숙한, 무르익은 이런 뜻이고, 듀라는 건요, 기한이 다 됐다라는 뜻이에요. 기한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얘는요. 자, 예정인이라고 해석을 하죠, 보통. 예정인이라는 뜻의 due는 기한이 다 끝났다는 뜻이고요. due to 이렇게 들어가면 전치사죠. 뭐뭐 때문이다라는 얘는 because of의 전치사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의 반대말이 overdue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overdue라는 거하고 outdated하고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아시나요, 여러분들? 자, 뒤를 알면 오버는 뒤가 뭐죠? 예정이 지났다니까 이건 뭐 연체가 된, 납기일이 지난 그런 뜻이고요. 이건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식이란 뜻입니다. 이게 올드해 보인다. 제가 참 구식이다. 구식이 된 패션이다. 이렇게 할 때는 요 뒤에 거 쓰시는 거죠. 그다음에 기한이 끝났다, 넘었다. 이럴 때는 뒤나 오버 뒤를 쓰시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넘어갈게요. 리메인 불완전 자동사 SC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뒤에 힌트가 있어요. 이 어브랑 어울리는 건 지금 얘밖에 없어요. 그죠? 확인서 잘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 마침표 빠졌네요. 자, 집어넣어 주시고. 자, 이렇게 들어가서 be aware of. 뭘 인식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aware이라는 건 of나 또는 대절. 이거 참잘 나온다라는 거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 좀 어렵죠, 여러분들? 오늘 배웠어요. able이나 or이나 최상급이 들어가면 able로 끝난 형용사가 어떻게 할수 있다? 후치 수식을 할수 있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어요. 자,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비동사, 투부정사랑 어울리는 형용사가 이거 두 개다. 여기까지는 가셔야 돼요. 그리고 likely는 있음직한 가능성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 가능성 있다. 그 다음에 reluctant는 꺼려한다. 누가요? 사람이 꺼려해요. 뭐가요? 사람이 뭘 하기 꺼려합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스낵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어려워요, 그죠? 자, 근데 여기 덜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덜 꺼려하는 이런 식으로는, 그죠? 조금 어색하다 이렇게도 고를 수 있겠는데 보세요, 스낵이에요. 설탕이 풍부한 스낵이요. 더 많은 충치의 발생을 일으킨대요. 여러분들, 인시던스는 사건의 발생이라는 뜻이고 인시던트라는 게 있어요, 명사 중에서. 얘는 사건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얘는 사건이나 사고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사건의 발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건의 발생이 있을 것으로, 그죠? 더 많은 사건, 그 충치가 이제 일으킨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요, 그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덜 닦게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뭐 모르는 게 굉장히 많네요, 여러분들이요. 그럴 것 같아요. be followed by라는 건요, A 다음에 A가 B에 의해서 뒤따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봄이 온 다음에 뭐가 오죠? 자, 요거 정리합시다. 봄이 온 다음에 뭐가 오죠? 여름이 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be followed by를 쓰는 건데, 그런 단맛이 많이 나는 그런 과자들이 이를 덜 닦게 한다. 그래야지만 충치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만 충치가 유발된다는 뜻이니까, reluctant가 들어가면 뭐 맞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주어가 돼야 된다는 것도 뭐 그렇지만 덜 꺼려 한다는 것도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를 닦게 하지 않기 때문에, 덜 닦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답을 10번으로. 좀 어려웠네요. 자, 10번 가서요. 10번도 비동사 다음에 전사 to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transferable, 양도될 수 없다. 그죠? 그 product warranty가요. 지금 최초의 구매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다음 사람에게는 양도가 될수 없다. 그죠?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아까 배웠던 표현이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subject는 형용사, 그 다음에 동사, 명사 다 됩니다. 근데 형용사, 여기 형용사라는 거 어떻게 아시겠어요? 비동사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 to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영향을 받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뭐 하기 쉽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얘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뒤에 규칙이나 규정이나 뭐 처벌, 승인 이런 게 오면 그거를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옵니다. 승인을 얻어야 된다. 뭐 벌금을 내야 된다. 처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의 그 금리가요. 언제든지 어떻게 할수 있다. 체인지가 되기 쉽다. 체인지 될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자, 15번으로 가서요.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어떻게 하다? 어떻게 돼야 된다? 이건데요. 답을 비번으로 고르신 분들은 attention to detail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비동사 다음이잖아요. 항상 어디에 뭐가 오느냐는 동사가 알려줘요. 비동사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보가 와야 돼요. 만약에 명사가 온다면 주어랑 무슨 격이나 통격인데 통격이 아니었어요. 그죠? 자, 직원들이 주의나 관심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에 훨씬 덜 주의를 기울인다. 낮 동안에는, 자, 그들이 뭐라면 충분히 휴식을 못했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남았네요, 여러분들. 잘 가봅시다. 지금 보니까 이것도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연간 프로그램을 이제 뭐 계획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동 제조업체들이요. 그렇다는 얘기인데, 연간 프로그램이라고 할때 1년만 딱 하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해마다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매년의라는 요게 들어가야 돼요. 얘는 부사만 되는 게 아니라 회용사 부사가 모두 가능이다. 그쵸, 여러분들? 회용사 부사 모두 가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번, 이 얼리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 요거 가보겠습니다. 제가 보호 장비라고 할때 프로텍션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프로텍티브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수 있었던 문제네요. 그 복합명사는요, 항상 형용사가 답이 되는 경우와 복합명사가 답이 되는 경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제가 부록으로 달아놓은 어휘를 좀더 공부하시고요. 네, 좀더 실력을 쌓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수로 가시는 길은요, 일단 어휘가 좀 되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구조를 이해하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 회용사는 사람 회용사, 사물 회용사, 그 다음에 혼동 어휘들 차근차근 공부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